아니 너무 귀여워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특히 다양하게 활용하기엔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 사도 되겠다. 진짜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제품이에요. 유행 탈모하는 디자인이긴 최근 바로 이거 투티의 가방이에요. 안녕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도 저의 하울 되게 좋아해주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산 아이템들 중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 아이템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 제가 메이크업 찍을 때 이미 보여드렸죠. 저 이거 사고 나서부터는 판고데기, 봉고데기 쳐다도 안 보고 심지어 에어랩 비싸게 주고 샀는데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유난히 폭닥폭닥 포근포근한 게 좀 예뻐 보여가지고 특히 겨울만 되면 약간 물결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좀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PP만 하면 유난히 이렇게 얼굴형이나 볼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40ml를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워낙 잘 썼던 바스트우드보다 좀 좋은 건 얘는 스타일링하고 났을 때 머리가 막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약간 물결이랑 힙이 좀 과감하게 하면 머릿결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얘는 되게 차분하게 잘 정돈되면서 펌이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 좀 꽉 쥐고 살살 쥐고에 따라서 이 굵기도 조금 차이가 나니까 저는 되게 만족을 합니다. 오늘은 좀 힘 덜 줘서 살살 좀 스타일링을 했는데 너무 잘 샀어요. 저는 진짜 벌써 뽕을 뽑은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Nothing Everything 스카프. 이거 제가 지난번 연말로 코디 때 보여드렸는데 제가 좀 되게 다양하게 코디를 했잖아요. 그때 진짜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제품이에요. 근데 솔직히 겨울 한철에 쓰는 목도리 치고 가격대가 좀 살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컬러도 갖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떠서 써보자 하고 뜨개질 요즘 하고 있는데 이거 10만원 받아도 돼요. 힘들어요. 아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좀 포실포실한 털 찾기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전 좀 비슷한 실 찾았다 생각을 하고 썼는데 이런 느낌이 안 나요. 뽀얀, 새하얀 화이트 컬러도 하나 내주시면 제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데 이거 스카프는 진짜 그냥 어디든 툭 하나 걸쳐주면 코디가 되게 쉽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사놓으면 진짜 뽕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스카프입니다. 완전 강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새 신을 샀어요. 바로 요거를 샀는데 우리 겨울만 되면 어그가 엄청 핫하잖아요. 트렌디하고 저는 좀 신포가 특이해가지고 남들 막 다 신는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특별하고 멋들어진 걸 찾다가 버킨스타그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얘랑 좀 고민하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코디 다양하게 활용하기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털 신은 무조건 아이보리다, 카멜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괜히 또 이렇게 블랙 컬러가 털이 몽글몽글하면 그게 그렇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이거 착화감은 되게 좋아요. 처음 신었을 때 좀 단단하다 싶기는 한데 신다 보면 발에 맞게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요. 제가 완전 프로 발볼러잖아요. 근데 두꺼운 양말 신고 다녔을 때도 안 불편하고 더 현대 쇼핑 3시간 정도는 거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따뜻해요. 아무래도 여기 털이 있다 보니까 눈 오는 날 딱 신고 나가니까 마음이 편해진 느낌? 근데 이게 버킨스탁이 물에 젖으면 좀 뽀실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눈 웅덩이를 밟아가지고 제 거는 조만간 또 큰일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거는 버킨스탁의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신발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거 누스부츠. 이것도 제가 연말룩 때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코디할 때. 근데 얘는 확실히 좀 유행 탈모하는 디자인이긴 한데 얘랑 좀 비슷한 부츠들 라인 중에서는 가격대가 유행을 딱 즐기기에 나쁘지 않아서 저는 좀 구매를 했는데 진짜 만족을 합니다. 일단 발이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신발 자체가 스타일이 살짝 조금 멋들어진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커트랑 원피스 같은 코디에다가 매치를 하면 분위기 확 바뀌어요. 되게 센스 있는 사람이 된 듯한 그런 코디에 좀 완성도를 더해주는 부츠라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만족을 합니다. 조금 통 넓고 되게 부드럽고 편하고 미디 기장 부츠 찾으시던 분들한테 제가 진짜 완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이번 겨울 뉴백은 바로 이거 투티에 가방이에요. 신기한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 겨울에도 투티에를 사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저한테 유난히 겨울에 좀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투티에가.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또 벨벳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블루 컬러도 있고 제가 또 스웨이드 벨벳에 완전 꼭 넘어가잖아요. 근데 받아봤을 때 이거 스웨이드 재질이면 조금 더 고급적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딱 봐도 겨울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제가 평소 입고 다니는 스타일링이랑 진짜 잘 어울려서 저는 좀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똑딱이 스타일이고 이렇게 수납은 이 정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얘는 크로스 말고 숄더로 맸을 때 좀 잘 흘러내려요. 제가 어깨가 좁은 편은 아닌데 좀 잘 흘러내리고 특히 좀 두꺼운 이 아우터 입었을 때 더 쉽게 흘러내려서 저는 이거 진짜 숄더로 메고 싶어서 산 건데 살짝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진짜 겨울에 곰돌이 그 잡채. 아니 너무 귀엽죠 일단? 이거는 진짜 특히나 여행 갈 때 꼭 들고 가고 싶은 가방이에요. 이건 이렇게 헤더먼트 제품인데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아니 너무 귀여워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얘는 수납은 이렇게 똑딱이라서 넣고 꺼내기는 편할 수는 있는데 살짝 얇은 틴트 같은 거는 분실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아직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저는 유난히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 골랐는데 완전 만족을 하고 일단 들고 있을 때부터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이렇게 체인이 조금 미니멀하면서 되게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서 패딩이랑 코트에다가 미니백으로 딱 포인트 주기도 너무 괜찮고 되게 옷을 좀 센스있게 입는 사람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키링도 같이 오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귀여워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이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추운 계절이 왔어요. 작년에도 이랬나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최근에 벤시몽 장갑을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잖아요. 제 이번 겨울 장갑 픽은 이렇게 벤시몽 장갑이랑 이거 이번에 선물 받은 마리떼 제품인데 우리 마리떼 씨는 이렇게 살짝 귀엽게 배색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이긴 하죠. 이렇게만 있었으면 뭐 그냥 저냥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색감으로 아주 귀엽게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되게 가벼워요. 벤시몽은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가볍기도 가볍고요. 촉감이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요? 폭닥폭닥한 느낌은 아닌데 부드러운 니트 소재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얘는 따로 손가락은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마리떼 아주 특유의 이 로고 포인트까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쁘죠? 제가 브이로그로 미라벨 쇼룸 갔다가 이거 너무 예뻤는데 안 사서 후회한다고 편집하면서 산다고 했던 이 비니. 제가 이거 요즘에 사놓고 진짜 잘 착용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되게 만족해요. 제 두상 자체가 얇은 비니는 진짜 안 어울려요. 뭔가 달걀 같아. 뭔가 달걀에 양말 씌운 느낌인데 이렇게 좀 두껍고 폭닥폭닥한 비니는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비니는 좋은 게 딱 보면은 되게 필터 씌운 것처럼 뽀얗죠. 이게 앙고라의 완전 큰 장점이죠. 털라인 빼면 얘 진짜 쓰면 여러분 겨울 요정 잡채예요. 너무 이뻐요. 제가 비니를 좀 많이 안 써보긴 해서 좀 쓰고 나가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나 비니 잘 썼나? 모자층 괜찮나? 약간 이렇게 신경 쓰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또 쓰고 거울 보면 진짜 만족을 하는 그런 아주 귀염진 포인트의 비니라서 여러분 이거는 사도 되겠다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마지막은 요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자랑 목도리가 이어진 제품인데 제가 바라클라바를 도전을 해봤지만 되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바라클라바는 좀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요거는 되게 활용도도 괜찮고 코디 포인트 주기도 좋더라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마리떼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일단 모자로 써요. 그러고 이거를 이렇게 목도리처럼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코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패딩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죠? 바라클라바는 얼굴형이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좀 신경 쓰인다 했는데 얘는 그냥 되게 멋지게 살짝 걸쳐준 느낌이라 저는 너무 괜찮던데요? 그래서 좀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이런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겨울에는 뭐 하나 더 두르나 안 두르나 약간 이런 보온감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진짜 활용도 좋아요. 얘 이런 게 진짜 휘뚜루 마뚜루 아이템 아닌가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입니다. 완전 귀염지고 잘 쓰는 최고의 아이템들 탁탁탁 모아봤어요.
내년에도 예쁜 제품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